안녕하십니까. 1도TV의 1도 대처리는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저 좋은 기회로 이벤트를 한 적이 있어요. 이벤트 한 적이 있는데 그 이벤트가 조금 무산이 돼가지고 제가 그 10분께 오드메 세트 10분께 이벤트를 하는 게 있는데, 자 오늘 그래서 토요일 새벽 3시인데 노량진에 나왔습니다. 자 우리 걸으면서 대화하시죠. 자 그래서 지금 모드메를 제가 한번 구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 방어나 연어나 숭어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시죠. 코코코. 자 오늘은 여기 매장을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거예요, 이거? 방어. 아침에 찍었어요. 제가 주문을 해놨습니다. 여기 6.4kg짜리 방어랑 이거 그냥 숭어. 자, 추자. 추자도 숭어. 이거 좋은 거죠, 추자도. 네. 이렇게 해서 4개랑 그다음에 연어를 시켜놨어요. 제가 이거에다가 네. 이만큼에다가 저 방어 한 마리에 네. 연어 반 마리 필렛을 회로 좀 작은 접시로 10접시 정도 넣으려고 그러는데 가능할까요? 얘가 반 마리 한 접시씩 나오죠, 보통? 충분히 나와요. 남아요? 아, 남아요. 아니, 좀 참치를 한 마리 더 드리겠다. 참치가 나왔어요? 아. 와, 크다. 이거 한 마리 42kg요? 아니 이거 42번. 아 42번? 한 40kg. 40kg 나가요? 와.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오늘 여기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사장님도 저희 이벤트 응모해 주셨는데 저기 당첨되셨습니다. 사장님 저희 대농어도 한 마리 주세요. 농어요? 농어 큰 걸로 하나 주세요. 얘가 좋다. 예, 예, 얘로 주세요. 몇 킬로짜리예요? 2.7? 2.7 이것도 하나 주세요. 숭어가 네 마리. 제가 렉이. 아 진짜. 안녕하세요. 젊으시네요. 엄청 많네. 떴습니다. 둘레 여섯 여덟 열 여덟. 숭어, 연어, 방어, 농어. 자, 저는 오늘 구독자님들 이벤트로 회 둘레 여섯 여덟 열. 자, 총 12접시를 떴습니다. 구독자님들 지금 1초님들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지금 영상을 찍어주시는 분도 당첨되신 1초님이시고 오늘 1초님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농어, 숭어, 방어, 연어 네 종류로 구성해봤고요. 우리 1초님들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카메라 찍으셨는데 하나 먼저 고르세요. 네? 자, 와서 고르세요. 하나 고르세요. 아, 이게 다 똑같아요. 근데 약간 복불복이라서 먼저 오신 분들이니까 그래도 여기 요게 농어 뱃살 여기 가마살도 들어갔으니까 얘나 이거 그냥 수고하셨어요. 이거랑 네. 그다음에 농어 뱃살 여기 있고 여기는 농어 뱃살은 아닌데 여기 요 방어 뱃살, 방어 배꼽살 여기도 가마살 있고 농어 뱃살 있고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가마살과 농어의 약간 뱃쪽살이 있으니까 네,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비닐봉지에서 넣어드릴게요. 닉네임 어떻게 되시죠? 아, 떼빼광내고님이세요? 아, 자동차 관련 네. 아, 하시는구나. 코로나니까 여기 이렇게 멀리서 인사할게요. 네. 네, 아니,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지금 3개가 나온 거죠? 네, 5, 6, 7, 8, 9.
오늘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혹시 그 닉네임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러죠? 아, 후토로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토로님. 네. 자, 우리 7분 구독자님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눠드리고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